네, ICT 표준화, 디테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 표준화 사업 소개를 하게 된 디테일 표준진흥단 유현욱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발표 시간이 10분인데, 자료는 조금 더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행사 마지막까지 얘기하실 테니까 질문하셔도 좋고, 돌아가셔서는 이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처를 이미 배포된 발표 자료 뒤편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TA는 88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 설립되었고요. 정보통신방송발전기본법 제34조의 설립 근거를 둔 법정 법인입니다. 그 주요 기능으로는 ICT 표준화의 제정 및 보급을 하고, 시험 인증, 그리고 표준과 시험 인증 관련한 국제 협력, 아울러서 전문 인력 양성,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이죠. 아마 WTO TBT 협정 이후에 그 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이 표준을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지금 유럽, 중국 이렇게 지금 국가 표준 전략 을 간단하게 표시했는데요. 이 내용들의 핵심은 글로벌 국제 표준의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자 독식 구조인 표준 이 표준 경쟁에서 독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점에서 우리도 이 글로벌 주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ICT 표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참여하고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표준이 참좀 어렵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미 ICT 표준은 우리 옆에 이미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항상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고속도로 타면서 하이패스, 매일같이 접하는 재난 문자, 안전 문자, QR 코드, CCTV 할것 없이 항상 우리가 멀게만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표준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국내 표준화, ICT 표준화 추진 책입니다. 크게 이제 재정 주체 상으로 보면 정부 부문하고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먼저 정부 부문은 과기정통부의 위임을 받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정보통신 분야 국가 표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저희 TTA가 정보통신 단체 표준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제 표준화 부문에서는 정부 부문에서 보면 국립전파연구원과 TTA가 함께 협력으로 국내 지금 협의체를 운영을 통해서 ITU나 ISO, IEC, JTC1 쪽의 국제표준화, 공적 표준화 기구죠. 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3GPP, ONTM으로 대표되는 이런 4시 표준화 기구,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해서 TTA가 운영 주체로서 이렇게 제가 국제표준화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어떤 과기정통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국내 산학연의 협력과 참여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TTA 표준화에서 이제 운영하는 게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보다 빠른 표준을 만들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2회 총회를 개최하고요. 그 총회 산하에 이제 운영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ICT 관련 통신망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지능정보, 이동통신까지 이렇게 한 8개의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표준 초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55개를 저희가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북 지역의 바이오 헬스와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을 좀 뽑아봤더니 PG419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인식 프로젝트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 전명근 교수님께서 바이오 인식 프로젝트 그룹의 의장님이십니다. 뭐 많은 충북 지역에도 계시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뭐 제 읽기는 노트북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관련 지금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바이오 헬스 관련돼 있는 표준들이 다 좀 많지는 않더라도 다 조금씩 있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IoT라든지 뭐 지능 정보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저희가 표준을 통해서 작년 한 해 표준을 305건 그리고 국가 표준 32건에 실적을 올렸고요. 누적으로는 저희가 한 2만 6천여 건 그리고 사업 참가사도 한 260여 개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표준 이런 재정뿐만이 아니고 표준을 보급하고 확산하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문하고 또 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산학연의 많은 표준화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해서 저희가 표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표준 자문은 중소기업이 어떤 표준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표준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유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표준화에 참여해서 표준에 반영하는 이런 활동들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표준 자문 신청을 하시면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신 표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서 표준 자문을 해서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또 중소기업인데요. 실제 표준 기반의 어떤 시험 인증을 받고 그리고 어떤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인 기관으로부터 가치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면 작년 한 해 이제 12건의 어떤 표준 재정 재택 국제 표준 국내 표준 모두 있었고 이런 성공 사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이나 책자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홍보해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중소기업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 부스를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인데요. 사실 표준 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R&D와 달리. 왜냐하면 어떤 기술적인 능력뿐만이 아니고 어학이나 어떤 협상 능력,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 표준화를 위한 어떤 매너십 여러 가지 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민간에만 맡기기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3단계 스텝별로 나누어서 새롭게 표준화에 입문하는 분들 신인 전문가 대상으로 교육과 뭐 여러 가지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3년 이상의 어떤 표준 활동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항공료 체제비 그리고 회의 참가비 등록비를 다 지원해 드리고요. 아울러서 단순한 참여 기고 발표 이후에 이외에 주 의장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다음에 3단계 명장급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또 받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이 ICT 표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전문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중상시로 전문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7초 남았네요. 아울러서 저희가 국내 표준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연 한 30여 개의
네, 30여 개의 포럼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흔히 그 R&D 성과로 뭐 논문 특허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제 표준도 연구 성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TTA의 어떤 ICT 표준화 관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접속하시고 많은 정보를 좀 받아가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문의하시고 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